국민의 복지를 위한 현장 출동과 상담이 많은 사회복지 분야 근무자들은 24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상당수 압박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화재 감지기에 가짜 연기를 뿌리니 경보음이 울립니다. 가스 누출 시험을 하자 가스 감지기도 울리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. 테스트했습니다. 네, 잘 들어갑니까? 홀몸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. 매일 활동감지기와 화재, 가스감지기, 외출기기와 응급호출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되고 있습니다.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홀몸노인은 260여 명. 언제 어르신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더욱 걱정입니다. 안전 확인이 안 되었을 시에는 저희 애간장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. 전화 연결이 안 되었을 시에는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을 해서. 아동학대 신고나 관련 상담 전화가 수없이 오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. 현장 조사원들은 밤낮 없이 하루 3-4번씩 출동합니다. 상담과 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관리원은 각자 50여 명씩 맡고 있습니다. 업무량 과다도 문제지만 폭언과 욕설, 폭행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. 또 현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기관에 복귀했을 때부터 이제 항의 전화 굉장히 많이 하세요. 24시간 항시 출동해야 하는 긴장 속에 살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보호책은 없습니다.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가 좀 개선이 되겠다. 지금 우리가 그 사업들은 다 뭐 1년, 2년 정부 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.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.8년. 견디다 못해 폭염 속 거리에 나와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